안녕하세요 여러분, 꿀팁주치의 현철민수 의사입니다. 강아지, 고양이를 입양하기 원하시거나 이미 키우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품종별 특징들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독자인 정희님의 요청으로 특별히 고양이 품종 하나를 선정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우아한 고양이의 대명사 터키시 앙고라입니다. 생긴 건 우아함의 정점인데 성격은 전혀 우아하지 않은 아주 모순된 고양이 품종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입양을 생각 중이시거나 터키시 앙고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터키시 앙고라에 대한 모든 정보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터키시 앙고라는 그 이름의 유래가 모두 설명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터키, 이제는 티르키예라고 부르는 곳에서 왔을 것 같죠? 티르키예의 수도 이름이 앙카라인데, 앙카라의 옛 이름이 바로 앙고라입니다. 티르키예어로 앙카라케디시, 즉 앙카라 고양이라고 부르거나 그냥 짧게 앙카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티르키예와 관련이 깊은 품종입니다. 티르키예에는 고산지대가 있는데 터키시 앙고라는 이런 산악지형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도 잘 지낼 수 있도록 털이 부드러우면서 장모로 발전한 거죠. 터키시 앙고라는 페르시안과 관련이 있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1871년도에 열린 한캐쇼에 처음으로 페르시안이 등장했는데 당시 페르시안의 인기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페르시안의 하얗고 긴 털을 만들기 위해 터키시 앙고라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페르시안에만 집중하다 보니 1800년대 말에 터키시 앙고라는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에는 앙카라의 아타티르크 동물원에서 흰색 터키시 앙고라 순종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 여기를 방문했던 티르키예 주둔 미국 군인들에 의해 재조명되면서 다시 관심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동물원 측에서는 외국으로의 분양을 거부했지만 결국 1962년도에 첫 한 쌍의 터키시 앙고라를 한 미군에게 제공합니다. 이한 쌍이 결국 미국 내 터키시 앙고라 브리딩 프로그램의 모태가 되었고 결국 CFA에는 1973년도에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다만 티르키예 현지의 고양이 브리더들은 미국 터키시 앙고라에게 원래 티르키예의 터키시 앙고라의 일부만이 남아있고 서류상으로만 순종이라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나라의 진돗개를 미국으로 보냈는데 외형이 원래 진돗개와 전혀 다르게 개량된 걸본 한국 진돗개 브리더들의 감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터키시 앙고라는 그 특유의 부드럽고 긴 흰색 털과 아름다운 눈동자 덕분에 전 세계에서 인기가 꽤나 높은 품종입니다. 터키시 앙고라의 성격은 트리플 A로 정의된다고 말합니다. Active, 활발하고, Agile, 똑똑하고, Assertive, 고집이 있습니다. 우선 굉장히 활발합니다. 혼자서 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놀 수 있는 놀이를 좋아하고, 따라서 집사가 부지런하게 놀아줘야 하는 품종입니다. 장난감만 툭 던져줄 경우 금방 실증이 돼버리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없다면 다양한 장난감들을 제공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터키시 앙고라는 높은 장소를 좋아하는데요. 책장 위, 냉장고 위, 소파 등받이 위와 같이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을 즐깁니다. 그래서 캣타워는 세로로 자극을 많이 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터키시 앙고라는 똑똑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집의 주인이자 호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손님들이 오면 가장 먼저 현관으로 가서 하나하나 반겨줄 것이고 관심의 중심에 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장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집 전체를 살펴보고 감시하기도 합니다. 집사가 하는 일 하나하나에 참견하길 좋아하고 관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설령 그게 부엌에 있는 컵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도요. 집안에 사실상 못 올라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터키시 앙고라의 행동으로 집안 잡기들이 부서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한 짓을 못하게 하려면 재미있는 퍼즐을 풀게 해서 뇌를 자극해 주시거나 신나게 놀면서 이상한 곳에 정신이 팔리지 않게 유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터키시 앙고라는 고집이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한번 무언가에 꽂히면 그걸 꼭 하고 싶어하는 성격입니다. 저 물건은 넘어뜨려야 한다? 그러면 터키시 앙고라는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점프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저기로 가서 물건을 넘어뜨릴 수 있겠다는 걸 생각합니다. 답정너라고 하죠. 또 고집스러운 성격 때문에 집안에서 알파의 역할을 자처합니다. 철권 통치를 영어로 아이언 피스트라고 부르는데 터키시 앙고라를 아이언 파워라고 부를 정도니까요. 다만 터키시 앙고라는 성격이 사납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나 다른 동물이 있는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품종입니다. 가족 구성원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특히 한두 사람에게 애정을 몰빵하기도 합니다. TV를 볼 땐 무릎 양이가, 침대에서 잠을 잘 땐 팔베개 양이가 될 겁니다.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는 다른 동료와 함께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 상주하는 가족 구성원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 좋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못 버틸 정도는 아니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터키시 앙고라는 난청인 경우가 비교적 많은데요. 이 난청 때문에 본인 목소리를 인지하지 못해서 꽤나 시끄럽게 우려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청 자체가 터키시 앙고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생존에 위협을 주는 문제는 아니지만 시끄러울 수 있다는 부분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터키시 앙고라는 2.3에서 4.1kg까지 나가는 중형묘입니다. 우아한 외모와는 다르게 털 안에 몸은 근육이 예쁘게 잡혀 있습니다. 외모야말로 터키시 앙고라의 최대 매력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성격 부분에서 설령 집사로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 외모에서 커버가 될 정도니까요. 눈처럼 하얗지만 비단같이 부드러운 털, 쫑긋하지만 얼굴도 가릴 만큼 커다란 귀, 복실복실하지만 우아한 꼬리, 그리고 푸른 바다가 담겨있는 눈동자. 야생적인 고양이를 떠올릴 때 메인쿤이나 벵갈이 가장 먼저 생각난다면 우아한 고양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터키시 앙고라일 겁니다. 특히 터키시 앙고라의 눈동자는 보고 있으면 풍덩 빠져들 것 같은데요. 눈동자는 사파이어색과 에메랄드색, 금색, 호박색과 같이 흔히 아름답다고 떠올리는 보석들의 색을 띱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드아이로 나타나는 경우가 비교적 많습니다. 한쪽은 푸른색, 다른 한쪽은 녹색같이 말이죠. 이런 특이한 오드아이 때문에 터키시 앙고라를 알게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터키시 앙고라의 털은 일반적으로 흰색이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역사가 깊으면서 가장 많이 브리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흰색만 있는 건 아니고 블랙, 블루, 크림, 레드, 스모크, 태비와 같이 다양한 색 조합이 있습니다. 즉 터키시 앙고라는 흰색이 가장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털색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속털이 없기 때문에 그루밍을 해주기가 편한 편이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빗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털을 많이 날리는 품종은 아니지만 털이 길기 때문에 체감상 많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자주 빗겨주시면 날리는 털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환절기에는 당연히 뿜뿜 빠집니다. 터키시 앙고라에서 호발하는 질환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난청, 운동실조, 비대성 심근병증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난청의 경우가 터키시 앙고라에서 핵심인데요. 터키시 앙고라는 특히 흰색 털인 경우 난청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푸른색 눈이 많을수록 그 확률은 대폭 올라갑니다. 난청이 있다고 셀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는 수준도 아니고 한쪽 귀만 난청인 경우에는 평생 난청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난청을 너무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야외 외출이 가능한 터키시 앙고라의 경우는 난청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내에서만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 난청의 원리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바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터키시 앙고라의 평균 수명은 약 12에서 18년 정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터키시 앙고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아함으로는 원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양이 품종인데요. 특히 보석 같은 눈과 비단 같은 털이 큰 매력입니다. 성격은 고집이 있는 편이지만 활발하면서 친절한 편이고 만사에 관심이 많은 재미있는 고양이입니다. 국내에는 제대로 된 터키시 앙고라가 없다는 나무위키발 내용도 있는데요. 이걸 믿고 안 믿고는 다양한 캐터리에도 문의를 해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품종별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화요일, 금요일마다 반려동물 꿀팁 영상들을 메인 화면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들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꿀팁 주치 현철민 수의사였습니다.